그러니까 이제 김만배가 신앙님 뉴스타파 전문위원하고 대화해서 최순실의 얘기가 언급이 되죠. 예, 두 사람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일보 노조 활동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고요. 김만배는 일간 스포츠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보면 어쨌든 간에 방금 얘기하신 대로 그 음성 파일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에게 부탁했고 결과적으로 하나은행 이탈을 막았다. 요런 취지죠? 예. 그러니까 평소에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김만배 전 기자는 직원들 앞에서도 다 놀란 거예요. 아니, 화천대유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유동규의 그 피의자 신문 뉴스 보니까 유동규도 놀래요. 아니, 하나은행이 왜 화천대유 같은 데랑 했지?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저희가 조만간 또 기사를 내겠습니다. 여기에는 네. 모 기업이 뒷배로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어찌됐든 호방 것을 같은, K사죠, K. 아니, 그거는 또 차차 저희가 예. 보도록 할게요. 근데 호방건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중소 강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왔을 때 깨질 뻔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막았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심지어 그 하나은행은 호방건설이 한 제안을 받았으면 돈을 더 벌었어요. 한 1,000억 가까이. 근데 그걸 안 했다고 해서 배임으로 고발당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정확히 밝히면 제가 볼때 이제 대장동 의혹에 있어서 하나의 큰 축입니다. 부산저축은행 그 하나가 저축은행 관련권이 있고요. 있고. 네. 지금 바로 이 부분, 하나은행 로비 의혹, 이거 누가 했냐? 이 부분을 밝혀야지만 여기 곽상도가 뭐 연결이 돼 있는지, 최순실이 연결이 돼 있는지. 근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곽상도와 최순실은 또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민정수석이 곽상도 그렇죠. 됐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이 부분은 아마 검사장 출신도 아니고 부장까지만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민정수석이 돼서 나타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래저축은행 김창경 회장의 변호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 김창경 회장 아시겠지만 되게 유명한 분이잖아요. 서울대 법대 출신 행세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짜 서울대 법대생, 그거 되게 맞아요. 유명한 유명한 분.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때 저축은행 사건 났을 때 밀항하려다 잡히고 그랬잖아요. 그때 그 김창경을 변호한 게 곽상도였고 김창경이 최순실과 연결이 돼요. 최순실 아버지 기억나십니까? 최태민 씨. 그렇죠. 최태민 목사. 최태민의 묘소가 김창경의 임야 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끼리 이게 굉장히 긴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곽상도가 처음에 민정수석 됐을 때 다들 최순실 추천이구나 의심하고 그렇게 봤다는 게 저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실 안에 있던 분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최순실 추천이구나라고 의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55 클럽의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귀를 쫑긋하고 들으셔야 될 부분인데 왜 김만배는 최순실도 언급하고 정윤회도 언급했습니다. 정윤회는 알다시피 최순실의 남편이었지만 지금 이혼한 상태죠. 왜 최순실을 언급했을까요? 무덤까지 갖고 가다 비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곽상도와 본인은 오랜 친분이 있고 했지만 하나은행을 움직인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2014년, 15년에는 최순실의 그 파워가 제일 셀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관천 전 행정관이 검사의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민국 권력 서열이는 최순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뭐 그렇죠. 유명한 그 예. 얘기인데 실제로 본인이 제일 파워가 쌀 때가 2014년, 15년이었어요. 그래갖고 15년에 K스포츠 재단하고 미르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돈을 기업들한테 걷었잖아요. 제일 위세가 셀 때였고 하나은행 같은 거대한 은행을 움직일 정도의 힘을 그렇게 갔었던 게 아닌가. 저희 합리적인 그 의심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은행이 콘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화천대유는 사실은 개발 업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사업 이익을 충분히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콘소시엄 그 하나은행 콘소시엄에서 이탈하지 하나은행이 콘소시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최순실이 노비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10개의 퍼즐이 있다면 곽상도만 아무리 맞춰봐야 안 나와요, 이거는. 나머지 혹시 최순실 혹은 플러스 알파의 인물이 있는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그렇죠. 의혹이 제기된 마당에는 이제는 검찰은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왜 호방건설 회장이 이번에 그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문 보니까 판사가 호방건설이 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있던데요. 있습니다, 여기에. 왜냐면 하나은행 관계자가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런 압력이 있었다고.
그렇죠. 그 진술 조서에 피의자 맞습니다. 신문 조서에 있는데 네. 판사는 그걸 못 봤나요? 그리고 네. 네.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분명히 있었고 그럼 이걸 누가 막았냐? 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경찰은 사실은 검찰은 그동안 이제 대장동 55클럽 멤버였던 곽상도 전 의원이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 콘소시엄 이탈을 막았고 근데 하지만 법원은 거기에 대해서 증거 부족으로 사실 무죄를 내렸어요. 네. 예, 이미 그래서 곽상도 의원은 1심에서 어쨌든 무죄 판결을 받았고요.